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와 미쳤다. 그냥 돌았는데? 어? 나 왜 이래? 아 디도스 X발.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오늘 그 성적천한 도전곡은요 한동근님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한번 써보려 해 입니다. 들어보시죠.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자 1번 파트 볼게요.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오 괜찮은데요? 중간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따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좋았어요. 자 시옷 이응님 반갑습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부르실 때 너무 좀 똥까오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예바죠. 네, 네. 본인 목소리로 그냥 똥까오 잡지 말고 바로 들어볼게요. 시계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뭐 산토끼 불러봐요. 그게 뭔지 모르. 아니 산토끼를 모른다고? 당신 간첩이야? 산토끼 토끼야를 모른다고요? 아, 네 알아요. 산토끼. 거봐요. 저는 님이 산토끼 부를 때 산토끼 토끼야 이렇게 불렀으면 당신은 어느 정도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시계가 시작. 시계가 반대로 까비.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오 괜찮은데요? TV 속 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볼게요. 네 기주소리님. 시계가 반대로 네 아까 그분이랑 똑같다. 시계가 이건 거의 억지어 스킬을 넘어서서 이제 거의 뭐 윤문식 선생님 느낌 나게 지금 부르셨잖아요. 시계가 싸가지 없는 놈. 본인의 목소리로 해주세요. 시계가 반대로 부르실 때도 성대를 좀 앞으로 좀 많이 밀어갖고 목구멍을 살짝 네. 막아갖고 시계가 시계가 돼요. 시계 시계 시계가 아니라 시계죠. 시계 시계가 시계가 아니라 예 들어볼게요. 시계가 좋아졌어요.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아 좀 아쉽다. 에 아쉽네요. 네. 자 김도철님 한번 보겠습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다음 분 볼게요. 또롱또롱님. 시계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계가 조금만 더 덜 4시처럼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약간 짝불할 사운드예요. 아 이렇게 좀 약간 좀만 더 남성스럽게 불러주세요. 시계가는 좀 아니죠 니마. 아, 예. 시계가 시계가 아니고요. 소리의 포인트가 성대 쪽에 너무 없고 너무 저기 위쪽 입술 위쪽으로만 머물고 계셔갖고 이거 좀 에바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분.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어 음정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음색도 이게 어느 정도 노래 스킬이 되면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도 들어줄만해요. 이따 뵙겠습니다. 어? 나 왜 이래? 아 디도스 X발. 보이시고 저기 디스코드 들리시죠? 네네네 네, 잘 들립니다. 오케이 디도스 걸렸어요 중간에. 아, 엊그저께 토큰에서 누가 IP 따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컨텐츠 할 때 피 한번 줘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전 스마트한 BJ이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 설정 들어가가지고 IP 바꿔버렸습니다. 토큰 캡 느자곰 쓰레기인생 새끼들아 왜 그러고 사냐 이 개 새끼들아 죽어 이런 걸로 한번 타격 줘보려고 에라이 벌어지
이 새끼들아. 자, 아, 자 스트로트 황제님.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아 근데 트로트 황제님 바이브레이션 뒤에 끄듬 처리하는 거 네네. 이것 때문에 노래 도입 부분에 몰입을 망쳐요.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성대 바이브레이션의 그 떨림을 조금 줄이라는 얘기예요.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잘하셨어요.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예, 네,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네, 들을게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낫고 젠틀인 투데님.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오 좋아요.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있어.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끄듬 처리만 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잘하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님.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어 좋아요.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잘하셨어요. 아, 네, 네 1번 파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스티스 형님. 아 네네네네. 뒤지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너 죽어. 자 저스티스님부터요 릴레이로 들을 테니까 본인 닉네임 간단하게 호명해주시고 부르신 다음에는 꼭 본인의 마이크를 꺼주세요.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네 권지창입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예, 두낫고 젠틀 인투데 굿나잇입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네, 엄준식입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네 이모입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자 결정했습니다. 저스티스 형님으로 갈게요. 저스티스 형님이 좀 더 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모님은 TV 속 이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 파트 볼게요. 이재용님. 밥도 잘 먹지 못해 이런 X 같은 새끼. 야 이 X 새끼야. 다음 분 기억 미음 지은님. 내렸던 빗물이 내렸던에서 음정 떨어집니다. 내렸던 오케이? 아 네. 네. 내렸던 빗물이 아 예, 너무 노래를 지금 좀 너무 단조롭게 불러. 내렸던 빗물이 이거 아니죠? 아, 발라드 이렇게 부릅니까? 이 X발 정말 이 새끼 선 넘네. 다음 분 고딩 홍승민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아 좋아요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재창님 보겠습니다.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어, 되게 약간 힙하게 부르시는데요? 네, 요즘 트렌드에 맞는 듯한 느낌인데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노래 이제 도입 부분이라서 그런지 약간 원슈타인 느낌 나네요. 좋았습니다. 자, 노래하는 코트 돼지님 들어보겠습니다. 아예 닉네임부터 같아서 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신 새끼. 동영님. 내렸던. 아이, 또 할아버지 목소리 낸다. 허스키랑 할아버지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인데 성대를 님들이 약간 목구멍을 맞는 듯한 느낌으로 내면은 내렸던 눈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그거랑 다른 겁니다. 본인 그냥 목소리로 하세요. 허스키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렸던 또 이러다 내렸던 빗물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빨 그렇게 안 부르면 안 되냐 이런 말입니다. 내렸던 이렇게 부르세요 그냥.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아이, 뭐, 나문희 님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자, 두낫고 젠틀 인투 댓 굿나잇 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음정 조금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잊었던 할 때, 이거 좋았어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멜로디도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잡고 있지만 또 이젠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아, 그랭 못 참지. 사리곰탕님.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어, 좋아요. 근데 템포가 조금 늘어지거든요. 예, 원템포에 좀 맞춰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염준신님. 내렸던 빗물이. 어, 좋아요. 잘하시네. 좋았습니다. 자, 다음 코트 곁털님. 어린 시절 우연히 아, 들었다 믿지 못할 한마디. 목소리 저주받았네. 징글징글하네. 자, 이번 파트 네, 참여자분들 고딩 홍승민님부터 해가지고요. 본인 닉네임 간단하게 호명해 주시고 부르신 다음에 마이크 끄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마이크 끄고 여러분들 노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고딩 홍승민입니다.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네, 권지창입니다.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네, 두낫고 젠틀 인투 댓 굿나잇입니다.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네, 사리곰탕입니다.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네, 엄준식입니다.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네, 이거는 뭐 두 번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딱 마음속에 한 사람, 귓속에 한 사람이 보이더군요. 사리곰탕님입니다. 사리곰탕님이 이번 파트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 다음 파트 도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번 파트로 전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의 난이도는 확 올라갑니다. 비비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댕 판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서 있었죠.
세 번째죠. 항상 좀 음정 때문에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고딩 홍승민님.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오, 좋아요. 거꾸로에서 약간 삑사리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했는데 이거 3-2가 굉장히 빡셉니다.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오, 좋아. 그래야 말이 돼. 오, 괜찮은데요? 근데 약간 끊어서 부르면 안 되긴 하겠다. 본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고음을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된다면.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딩홍승민님. 예, 오히려 고음이 더 낫네요, 저 친구. 자, 뚜뚜님.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오, 잘하시는데요, 뚜뚜님? 끄듬처리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3번 파트를 딱 노리시고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1번, 2번에서 밀려가지고 3번까지 오신 분들 계시는데 뚜뚜님 너무 좋습니다. 자, 3-2 한번 들어볼게요.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어, 약간 3-2에서 조금 빡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찍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힘있게 질러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찍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이, 네네,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일단 3-2는 너무 듣기 좋았고 3-2를 정말 제대로 연습하셔갖고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분 또비두바버거님.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반대로 달리고. 이렇게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턱 주관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제 앞에 있었으면 좀 카프킥으로 본인 이제 그 턱 주관을 한 대 때려드렸을 텐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아쉽습니다. 제 앞에 있어서 맞았을 거예요, 한 대. 네, 패스. 자, 몰러유님 들어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반대로 달리고. 자, 성성지지 합합창창님.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반대로. 이게 안 돼요, 에바입니다. 세상... 반대로 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음은 정확하게, 예, 힘있게. 아이, 돼지 새끼야, 네가 뭔데 남을 판단하는데 날 노래도 같이 못하는 돼지가 쓰나 해라. 오키님.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오, 너무 좋다. 움직여. 이거 좀 좋네요. 자, 3-2 들어볼게요.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오, so fucking good. 아주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원곡대로 좀 가주세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면에. 이거 해봐요. 자, 다음 이광수님.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이거에서 약간 아마추어 튀겠습니다. 3-2를 하시려면 3-1 정도는 여유있게 불러주셔야 돼요. 닥쳐. 이런 X새끼를 봤나. 야이씨, 주둥아리 조심해요. 똥꾸녀님. 도로 위에 차범근. 3번 파트는 굳이 뭐 더 모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명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고딩 홍승민부터 쭉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마이크 끄고 들을게요. 시작해주세요.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내 안관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뚜뚜입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오케이입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엔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이거 오키님으로 가겠습니다. 예, 홍승민님 좀 아쉽네. 자, 4번 파트입니다. 드디어 이제 노래 그 사비가 나오죠. 김세현님.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아니 그날에 너에게부터 흔들리거든요.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그 부분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좋아요. 여기야 우리가 이별한 그 슬픈 페이지 내 앞에서 네가 서서 울고 있어. 세현님 잘하신다. 잘하시는데 음질이 네. 뭔가 좀 이상하지. 뭐 폰으로 들어오셨나요? 네. 안 보면 뒤짐 하셨나요? 뭘 뒤져요? 안 했네. 이런 새끼. 아니 지금 노래 불렀던 분 중에서 한동근 님이랑 네. 굉장히 결이 같아요. 안 보면 뒤짐 일단 보시고 일단 올라가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석용 오랜만이네요.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여기야 우리가 이별한 그 슬픈 페이지 네 앞에서 네가 서서 울고 있어 나에게만 그 라인 쓰지 마세요 울고 있어 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그 라인을 써요 선생님이 아까 하시길래 아니 나는 거기서 안 꺾었잖아 어 까지만 가는데 나에게만 나오잖아요 예? 예, 일단 뭐 좋았습니다. 올라가 주시고 김세현님부터 들을 겁니다.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여기야 우리가 이별한 그 슬픈 페이지 내 앞에서 네가 서서 울고 있어 안석용입니다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세연님이 좀 아쉽다. 세연님이 예 아까 사다시 일을 너무 잘해갖고 아 이거 완전 창법이 한동근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혀가 짧았어요. 그 혀를 뭐 돈가스 망치 같은 걸 쳐맞았나봐요. 안석영님으로 4번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5-1 들어볼게요. 그님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와 미쳤다 그님 돌았는데? 아, 오늘 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베스트로 잘하셨네요. 아, 이 노래 너무 잘하십니다. 100점이죠? 예, 너무 뭐 어떻게 지적할 요소가 없어요. 하지만 5-2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약간 좀 긴장을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긴급 점검 하나면은 바로 고쳐집니다. 이분은 말이 돼 쉬고 니까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님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그이 약자님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김세현님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세현님이 여기서 네. 무너지네. 왜냐면 운명 왜요? 같은 만남은 스타카토가 아니에요. 중간에 거의 크게요? 끊어서 불렀어. 아니 크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뭔 말이냐면은 네. 운명 같은 만남으로 가야 되는데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한번 해봐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운명 같은 만남 운명 같은 만남 아, 이어줘야 되는데 만남 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니까 에이. 안 했죠요 안 했죠요 나가주세요 아니 안 했어요 예 했습니다 안 됩니다 또또님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해서 약간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써보려 해 그 아니라 아, 써보려 되게? 해 이렇게 약간 네네. 뒤집어진 소리가 났는데 5-2 한번 들어볼게요. 너에게 묻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아 아쉽다. 아 근데 어, 잘하셨어요. 아... 이거 너에게 묻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은 그 누구보다 잘했어요. 까비. 아. 자,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박상보님.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자 다음 안녕하세요 코트님 오랜만입니다 들어볼게요 해볼게요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여기까지만 듣죠? 네? 아니 항상 알잖아 본인도 여자니까 아, 이게 코트... 안 되는 거죠 야 아쉽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요 여기 나나나나나나나 그건 하고 꺼져주세요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 좋네 다음에 봅시다 자 잔잔님 볼게요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되게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여기 이게 완전 인중 밑으로는 소리가 아예 안 내시고 이쪽으로만 소리 내시는 분인데 또 불구하고 본인 창법으로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5-2 한번 들어볼게요. 너에게 맞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뭐야?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엔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아, 아깝다. 잘하시는데. 아, 이 정도의 고음은 강낼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약간 흔들리실 줄 몰랐습니다, 잔자님. 예측 불허의 보컬이시군요. 아쉽습니다. 키아라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 에이, 뭐요? 너무 아픈. 아, 뭐요, 키아라님 이거 뭐야?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운명 같은 만남. 소리를 왜 자꾸 그 집어 넣으세요? 운명 같은 만남이 안 되고 왜 운명 같은 만남하고 소리를 드시냐는 얘기입니다. 배고프세요? 밥 드세요. 훈훈아님. 훈훈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아님. 운명 같은 만남. 저기 그만하시고 너... 저기 저 이단애들 우리 이거 나고 꺼지세요. 아니 이분이 지금 너무 잘하셔갖고 사실은 이제 좀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의기소침해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작해주세요.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너에게 묻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니까 그 그래야 말이 돼. 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너무 한 호흡에 쭉 가시려고 하셔가지고 일단 5번 파트 근임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견이 없죠? 워낙 잘하셔서. 자, 좋습니다. 오늘 성잡창단 또 이렇게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자, 가볼게요.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엔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여기야 우리가 이별한 그
슬픈 페이지 네 앞에서 내가 서서 울고 있어 너에게 묻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요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아, 좋았어요. 다음 노래를 우리 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랄프씨, 다음 곡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노래 추천 하나 해도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네박 어떠신가요? 아, 지금 네. 고구마나 쳐박으시고요. 자, 다음 주는 여러분들 흩어지지 않게로 가겠습니다.